초, 향, 그리고 소박함이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구절초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세워진 것으로 용이 산의 아이를 품고 승천하는 형상에 태어난 석상입니다. 이 주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걱정이요. 속상해. 네, 사진 작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출사 명소인 전국 구절초 축제장이 왔습니다. 네, 늦은 밤이면 화려하게 불을 밝혀 주었을 터널인데요. 지금은 낮이라 불이 없네요. 네, 귀여운 구절초 꽃향기 투어 열차가 보입니다. 색깔이 아주 색색이 아주 이쁩니다. 말을 해, 말을. 아니,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네, 구리청은 우물도 있네요, 저기. 와. 우와, 멋져 봅니다. 꽃보다 더 이쁘네. 네, 구절초에서 벼 앞으로 가는 살짝 꼬부려진 길인데요. 이쪽에는 소나무 구절초가 기가 막히게 조화되는 데입니다. 네, 구절초 꽃말은요,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소박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어머니처럼 따뜻하면서 온화한 꽃. 네, 그래서 이거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쩌면 구절초의 뿌리부터 잎사귀, 꽃까지 모두 여성에게 더없이 좋은 약이기 때문에 시집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말린 구절초는요, 구절초의 효능을 보면 여성 생리불순행을 개선하고 부인병을 예방하고요, 살균 효과가 있어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감기를 예방하고 기관지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면서 막아준답니다.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좀 폐 아트를 여기 보러 가는 곳인데요, 구절초에 대한 정보, 시, 리그거리 등 좌우 소나무와 구절초 바닥에 그려져 있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정자를 새로 쳐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니 아주 표시 납니다. 새거라고. 아유, 우리 이쁜 강아지들도요, 구절초를 보러 왔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구절초 정성수, 사랑했으므로 사랑을 놓고 간다던 당신, 당신의 무덤가에 구절초 한 폭이 있습니다. 잡초 우거진 3미터 거친 땅에 한 평의 집을 짓고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니 홀로 편하신가요? 그리움이 예로운 어느 가을날 내 마음의 구절초도 함께 피어 당신의 무덤가를 밤새 서성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있을 거다 한 번. 영화 촬영 보러 왔습니다. 지금 발효에 또 담근다는데요, 발효 담그기 위해서는 구조초를 사용할 때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9월에 꽃이 아직 안 피어나고 봉우리가 질 때 잘 채취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답니다. 구조초 향기 부스 헬프존이 하는데요, 이쪽은 보라색 구절초네요. 이야, 앞에는 코스모스, 뒤에는 보라색, 전혀 하얀색 구절초가 멋지게 피었습니다. 하, 꼬마 열차가 아주 멋지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멋져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 우리 멋진 모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진짜 뭐 포토존이네요, 포토존. 예, 우리 할아버지하고 지금 우리 저 손자도 지금 꽃구경 왔는데, 아이고, 세상살 이렇게 힘들단다. 온 천지가 꽃이고요. 나오신 분들도 정말 멋지신 분들 오늘 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먹거리 부스가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가장 주식 파전, 도토리묵, 비빔밥, 또 국수, 아, 다 모였습니다. 아주 삼박자 아주 제대로 막걸리. 자, 막걸리 한사발 하시죠. 네, 좋습니다. 아주. 아, 바람바람 은은하게 퍼진 꽃냄새도 너무 좋고요. 유쾌하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한강 저녁이 와보는 것도 정말 좋더랍니다.